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날입니다 닥터K가 2년 동안에 무료 방송 해온 이후에 첫 번째 유료 회원들 모시고 하는 날이었는데요 비교적 영하게 끝나서 다행입니다 자 여러가지 생각들도 많이 들고 이제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 안 할 텐데요 뭐 안티들도 끌고 손절하고 나니 날라간다 뭐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손절하고 난 다음에 그 종목이 그럼 전혀 안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죠 어쨌든 뭐 크게 언급하고 싶지는 않으나 성격상 그렇게 사기꾼이란 소리를 하는 걸 듣고 참 기분이 좀 묘한데요 만약에 듣고 있다면 내가 캡처 다 해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응징해 줄 테니까 쓸데없는 댓글로 상대편의 명예를 훼손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 확실하게 한번 박아두고 갑니다 그런 건 좀 확실하게 응징해 주거든요 자 됐고요 오늘 거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대로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스닥을 보여주면서 밑으로 쳐졌다가도 올라타는 양봉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 요것이 도지의 모양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아래꼬리를 달린 모양인데 끌어당겨 올려주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스닥처럼 되려면 갭 하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나스닥처럼 되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갭 하락에서 당겨 올리면 이렇게 됐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갭 하락은 아니고 비슷하게 시장에서 빠졌다가 또 끌어당겼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됐어요 결론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뭐 양호합니다 플러스 0.17% 코스피 상승 마감 코스닥이 더 단기간 좋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도 맞았어요 플러스 0.65% 상승 야 어떻게 그럼 좀 잘 맞느냐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신다면 수급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급이 보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자 코스닥 쪽으로 조금 들어온다는 게 느껴졌어요 코스피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조금 쉬어주고 코스닥 쪽으로 들어올 텐데 여기서 안 밀리려 하는 모습을 보고 뛰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대 시장 다 어느 정도 양호하다 그럼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이제 볼 텐데요 현금을 두지 말고 그냥 다 질러버렸습니다 왜 시장에 이제 초정받고 올라갈 만한 타이밍이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라이딩 선수 앤드 우리 라이언 라이딩 하고 있고 라이언도 있고요 그죠 정우 선수 다 있는데 어쨌든 뭐 처음 오늘 개업날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잘 출발해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 수급이 외국인이 3일째 정도 이틀이군요 그죠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으나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살짝 숨 고르기 정도고 많이 올랐던 그러니까 단기간 많이 올랐던 IT 전기전자를 조금 매도하다가 지금 후반에 또 땡긴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바이오 제약 쪽에 셀트리온 삼행제 그리고 HLB가 오늘 많이 날랐거든요 에드님 오늘 좋아 죽을 것 같습니다 한 다섯 종목 여기 바이오 박혀 있는데 잘 챙겨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에드님이 상당히 닥터K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거든요 그게 왜 조언을 받겠다 했을 때는 본인의 생각도 물론 뭐 생각이지만 본인보다 조금 그래도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조언을 받고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상당히 또 제가 원하는 대로 조금 이렇게 본인의 포트폴리오 유지를 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또 기분이 좋아요 자 바이오 오늘 강세 야 그리고 전기전자 강세
그리고 우리 라이딩이 좀 가슴 아프게 고려아연이 결국 밀려버렸네. 오늘 잘 대응을 못했던 것 같은데, 위에서 좀잘 끊어 놨어야 되는데, 직장인들이란 월요일 아무래도 회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대응이 원활치 않은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죠? 그러나 포트폴리오 뭐 상위에 있는 종목들 양호합니다. 현대차가 반등이 나왔고 LS안전이 조금 문제인데, 그죠? 손절 라인에서 달랑달랑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업, 뭐 GS건설 이 정도 가고 있고요. 이제 세부 종목 하나씩 좀 챙겨보죠. 잠시만요. 딴 걸로 많이 하면 된다. 어쨌든 병이도 포스코 절반 매도하고 GS건설 들어갔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했다 안 했다 빨리 좀 이야기해 봐. 그렇게 했다. 아니요. 그대로 그냥 포스코 들고 있다고? 홀딩이라고? 일단 알았어. 일단 최종 결정은 뭐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것보다 GS건설이 올라간 게좀더 탄력이 나을 것 같이 난 보인다. 뭐 네가 가지고 있는 게더잘 가면 더 좋겠지. 손절 안 치고 올라가면 더 좋긴 하지만 정신이 없다. 그래도 좀 그런 것 같았어. 자, 어쨌든 포트폴리오부터 한번 분석해보죠.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2부에는 실전 매매 할 거예요. 자, 현대건설 그냥 홀딩 중입니다. 그죠? 팔아먹고 여기 정도에 들어갔으니까 조금 손실입니다. 여기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죠? 막판에 좀 쳐졌습니다. 그러나 막 우려할 만한 정도 아닙니다. 여기 월선 안 깨고 내일이라도 반등하면 충분히 갈수 있는 모양이니까 일단 짧은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오늘까지 정도는 시장이 좀 흔들리는 구간이고 내일 정도에 반등 나올 때 치고 간다면 갈 수도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쉽게 지금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일단 양호. 밑에 쳐지면 21권 안깰 가능성 높기 때문에 61,600원까지 정도 쳐지면 다른 종목들 적절하게 왔다 갔다 뭐 청산 내지는 비중이 축소될 부분 정도까지 온다면 그거 축소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할 겁니다. 그러면 뭐큰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대차 반등 시도 나오고 그죠? 여기를 나중에 뛰어넘는 시도가 나온다면 충분히 뭐 무리 없기 때문에 오늘 기관 매수세 좀 들어왔습니다. 중장기 차원으로 들고 가기 때문에 큰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LS안전이 문제입니다. 이제 60일 터치하고 내려가면 손절해야 돼요. 지금 거의 다 던졌습니다. 거의 다 던졌고 밑으로 5만원 깨고 내려가면 전부 손절하는 걸로 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의견 제시했어요. 한 개. 이거는 비중 가장 작은 겁니다. 하락하고 있고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도 하나 넣어죠. 그죠? 대여섯 개 사가지고 손절 하나 넣으면 뭐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손절 하나도 안 한다고요? 야, 노가리인가 지랄인가? 어? 손절하고 나니까 뭐 간다고? 갈 수도 있어. 손절 안 하는 네가 막 타는 거야. 알겠냐? 함부로 나불거리지 말고. 이름하고는 노가리, 아이고, 됐구요. 자, 우리 산업이, 급등하고 눌려줄 때, 급등이란 표현 좀 그렇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고요. 눌려줄 때 여기 살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 매수 포인트 나왔고 추가했다면 적절한 그냥, 비중으로 들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21건에 지금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만 이것을 돌파를 한다면 아,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인 38,000건까지 한번 노려보려고 지금 좀 들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수소차잖아요. 그죠? 수소차가 괜찮은데 지금 다른 수소차 그럼 템 한번 볼까요? 다시 치고 가기보다는 지금 약간 순고력이 이제 가벼운 것들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려 안 해도 된다. 왜 또 홀딩했느냐면 코스닥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들고 간 면이 있다.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차 테마. 바이오가 강세고. 그리고 이제 GS건설 신규 매수 안 한 분 계시는데 신규 매수를 좀 하자. 그 이전부터 매수 좀 들어왔죠. 그죠? 우리가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올라타면 올라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샀고요. 이것은 여기 밑에 쳐지면 추가 매수합니다. 추가 매수할 거예요. 이것은 거의 다 돌려내는 부위이기 때문에 쳐져도 다시 반등 넣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쳐져도 추가 매수할 의지가 있고 올라탄다면 뭐 양호하게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 소폭이나 들어왔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아직까지 잘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간 매수세 들어왔고요. 자, 이어갑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기 60일을 탄탄하게 받쳐놓는 모습이기 때문에 위로 추가로 78,000건까지 노려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양호한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기간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밑에 탄탄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위에 120일권인 66,300원권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둘 다 밑으로 쳐지면 안 된다. 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쳐지면 20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만 9천원, 21만원 반드시 사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왔다갔다 더 하다가 자, 타이밍 넣으면 또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는 별로 접근하고 싶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이오메드가 끝내주게 가고 있어요. 아, 참 닥터케이 제대로 뽑아냈는데 그죠? 좀 아쉽습니다. 자, 한미약품 다음으로 왜 안 넘어가지? 잠깐만요. 자, 한미약품이 이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해가지고 이제 눌려주면 이것이 이제 완벽한 타이밍이 나오는 거거든요. 관심 있다고 올려놨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관심 있다 한 건 더 갑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거 오늘 맞아요? 맞네요. 자, 관심 있다 한 거 여기 딱 올려놓으니까 올라간다. 그죠? 이제, 쫓아가기보다는 눌려주면 이제, 이것도 한미약품은 관심권에 있어요. 뉴스 뭐 나온 게 있는가 한번 봅시다. 경영 투명성 향상.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의료기기 전문업체 JVM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뭐 그게 좋은 건가? 어쨌든 그죠? 눌려주면 이제 관심 있어요, 한미약품. 자, 러시아에는 안나 오래간만인데요. 잘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닥터 K가 이제는 러시아, 호주, 그리고 미국, 그다음에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까지 6개국에서 7개국 이제 한국까지 치면요 방송을 시청하는 글로벌한 방송이 되었다. 참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실시간 채팅 인원은 가만 보니까 24분 계신다. 그죠? 여러분들과 가열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추석 체크하기 1번 눌러 예이야. 어떤 분이 계신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8시 40분 방송이 직장인들 퇴근하고 나니까 공부 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그죠? 참 좋네요. 그죠? 닥터 K가
모르겠습니다. 공언은 하기 힘들어요. 공언은 하기 힘든데 지금 현재 크루드 오일 매매 1당 50벌기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그 레이스를 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되게 졸려가지고 잠시 한숨 잤거든요. 밥 먹고 난 다음에 한 30분이라도 졸고 나니까 조금 낫긴 한데요. 아, 온 시간을 여기 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께 도움 좀 되려고 노력은 하겠다. 그 말씀 확실하게 드릴게요. 8시 40분 무슨 타임? 닥터 K 타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방송 온에어 뜨면 뭐 하는 것이고요. 안 뜨면 한 번쯤 하는지 정도는 관심만 가져보셔라. 그리고 온에어는 반드시 제가 하게 되면 온에어 시그널 날릴게요. 8시 40분쯤 되면 닥터케이 방송하는지 한번 정도는 좀 관심 가져주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한미약품은 이제 관심권에 가질 거고 또 관심권에 가진 종목 하나 있는데 일단 바이오부터 좀 하고요. 정근당도 뭐 나쁘진 않은데 좀 지지부진하네요. 이제 여기서 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 노가린가 하는 새끼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걸 겁니다. 닥터케이가 대용제약 같은 거 자, 던지고 난 다음에 날라간 거, 이런 거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야, 좀 똑똑히 보고 이야기해라고. 그거 던지고 더 많이 간 거 막 샀잖아. 대우조선의 양인 거 사자마자 20% 간 거 못 봤냐고 댓글에 남겼는데, 응? 던지고 딴 거 들어가가지고 못 먹어야 그게 맞는 거지. 응? 어디 초딩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그죠? 팔고 난 다음에 잘 안 가는 거를 던지고 잘 가는 거 올라타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거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못 가는 LS 산정 같은 거 던지고, 그죠? 뭐, 현대차라든지, GS 건설, 그리고 우리 산업 추가했다고, 그럼 난 좀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 못 가는 LS 산정 비실비실 하다가 좀 올라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티하지 말라고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없는 사실 가지고 하지 말라고, 있는 사실 가지고 해라고, 있는 사실 가지고. 그럼 내가 그것이 사실임 사실이라고 하지. 야, 넌 왜 100% 못 먹고 한두 개 손절하냐? 그런 이야기는 내가 받아들이지. 그럼 내가 그렇게 답하죠. 야, 100% 먹는 인간이 어딨냐? 이렇게 됐습니다. 쌈바는 별로 관심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냥 대웅제약. 야, 지저분합니다. 자,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혹시나 안 던진 분은 밑에 쳐지면 던져야 돼요. 정우 선수가 이거 던졌다고 한 것 같은데, 그죠? 일단 잘 던졌어요. 위로 더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윗골이 막 달고 있으니까 밑에 쳐질 겁니다. 쳐지면 몰라. 한 여기까지 정도 오면 194,000원권 오면 한번 생각해 볼란가 모르겠습니다. 이 지저분해가지고 짜증나요. 신라젠 아직까지 이 돌파 못하고 있죠. 말레이시아에 있는 헝기님이 이거 아마 갖고 있다는 것 같은데 자, 타이밍 별로 안 좋아요. 아침에 짚어드렸던 타이밍 잘 체크해 보시라. 아직까지 여기 위에 장권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못 넘어가고 있다. 이걸 돌파해야 된다. 밑으로 쳐지면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HLB가 오늘 좀 많이 날랐어요. 7%도 올라갔던 것 같은데 8%까지 갔었네요. 에두님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에두님 계시죠? 에두님은 나중에 포트폴리오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그래야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안에 야 내가 있는 계좌까지 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거지만 보는 이유는 혹시나 한쪽에 편중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자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려는 것이지 뭐 플러스 났는지 마이너스 났는지 꼭 그거 체크하려는 의도보다는 본인들이 잘 지금 포트폴리오 운용되고 있는지 밀착 마크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어제 날 던지는 아휴 그죠? 자, 내일 정도에 시장 턴하는 타이밍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미국이 좀 날라가지고 날라간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해외선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내일 반등할 때 같이 따라간다면 일단 보세요. 다우존스 플러스죠. 자, 플러스 2.0, 0.2, 0.3 정도 가고 있으니까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미국도 오늘 정도에 적당히 가주면 야간 시장에서 가지고 주간에 넘어오면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불을 뿜을 수 있습니다. 그때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HLB 야 지금 여기 위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양까지 됐어요. 단기 저항권이 맞습니다. 여기 윗골이 달았죠.
그러면 닥터K의 의견을 잘 들었으면 챙겨가면서 해라 했으니까 아마 다섯 종목으로 축소했다고 이야기 듣긴 들었는데 이런 걸다 던졌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애드님이. 자, 나중에 포스코도 한번 보자. 병이야. 병이야. 아이고, 참. 응? HLB 생명과학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건잘 가요. 그죠? 자, 이게 탄탄하게 받쳐놓고 올라갔기 때문에 위로 18,000권까지 열려 있습니다. 일단 밑으로 처지면 적당히 다 청산하는 게좀 좋아 보이고요. 아니면 일부 물량 가져가다가 여기 밑으로 16,000권 깨지면 다 던지든지. 자, 포트폴리오를 나중에 한번 보고 확실하게 그건 또 조언을 드릴게요. 메디톡스는 올라가도 여기 저항권 있습니다. 53만 5천원권들. 여기 54만 5천원권에 저항이 있습니다. 메디퍼스트 오늘 좋은 모습입니다. 이제 돌파 시도 넣을 수 있네요. 84,800원까지는 갈수 있습니다. 밑으로 안 쳐져야 돼요. 코롱티슈진. 자, 여기 이평선 다 뭉쳐져 있어요. 돌파하기 상당히 힘들어 보일 겁니다. 힘들어 보인다고 말씀드릴게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저는 자 충분히 이제 던지고 다른 데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못 던졌던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 오늘 청산 다 했던 분도 계시고 만약에 한분 정도는 청산 안한것 같기도 한데 밑으로 처지면 던지시고요. 올라타면 적당히 이게 좀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반등 시 적당히 끊고 나오는 게 좋다는 의견 다시 드립니다. 닥터킨 여기 위에서 던졌어요, 분명히. 그거 하나 말씀드리죠. 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짧은 흐름으로 매매를 안 해봤던 분들은 야, 무슨 사고 팔고 그렇게 많이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이 몸에 배기 시작하면 빠질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 들고 있는다고요. 그리고 약세에 있는 종목은 절대로 물타기라든지 추가 매도를 안 해요. 아, 매수를 안 해요. 그 대신에 잘 가는 놈은 탑니다. 막 탄다고요. 그러한 매매 기법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날라댕길 수 있습니다. 에드님이 뭐 맨날 슈퍼챗 쏘십니까? 자, 2만 원 공식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타이 아우리야 감사합니다. 우리 운대가 맞아떨어지는 건가요? 닥터케이하고 뭐 쫙쫙쫙 맞아떨어지는 느낌 좀 들어요. 그죠? 쫙쫙 뭐 손뼉이 마주쳐야 손뼉이 되지. 그죠? 자, 그러나 이제 직업상 앞으로는 시간 좀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면 자, 제안을 할게요. 직장인 20일 기법 사용하셔라. 무슨 기법? 직장인 20일 기법요. 이거 가지고 만약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내가 올라탔을 때 아이고 못 봤다. 그럼 딱 지나가다가 여기 부위에 이제 올라타려고 폼 잡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 바쁜 분들. 이날 사는 겁니다. 직장인 20일 기법. 사고. 언제 던진다? 직장인들이 이제 뭐, 빨리빨리 대응이 안될 거기 때문에, 기본은 20일 깨지면 던지는 건데, 우리는 또 그거 말고, 이격이 있을 때는, 5일선 깨는 장대 음봉, 아니면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충분히 상승한 목표치만큼 왔을 때, 윗꼬리 달 때, 이런 때, 우리 매도하는 기법을 알고 있죠? 그런 거 쓰는 겁니다. 하루에 3번 정도 볼수 있잖아, 그죠? 아침, 그죠? 그 다음에 점심, 그 다음에 한 3시권 볼수 있습니다. 화장실 가십시오. 화장실로 가셔야 됩니다. 미치겠어, 진짜.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자, 홀딩. 던질 필요 없어. 자, 이것도 휘청할라 했는데 땡겼어요. 일단은 홀딩. 그죠? 이것을 나중에 봤을 수 있잖아. 밑으로 쳐졌을 때못 봤다가 땡겨 올랐으니까 홀딩 가능한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절반 정도 던져야죠. 그죠? 장대 음봉 다 말아내러 오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따내는 반등 넣으면 이제 살수 있는 겁니다. 아까 팔아먹은 거. 야, 이거 다 던져. 20일 깨졌으니까 다 던졌어요. 그러고 이제 또 보고 있습니다. 올라타네. 다시 삽니다. 이거 시그널 그대로 지켜야 돼. 그대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안 하면 안 돼요. 야, 금방 팔았다. 금방 사냐? 산다고요. 빠지면 또 손절입니다. 이거 단점은 박스권입니다. 그 대신에 한번 추세 올라타면 끝장나게 가는 겁니다. 보시죠. 20일
직장인 20일 기법, 이거 적어놔야지. 직장인 20일 기법. 여러분들께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VIP 회원이거든요. 그죠? 회비는 회비대로 내시고 맨날 쏘시고. 하하, 참. 자,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십시오. 직장인들 20일 올라탈 때 사고 내려갈 때 던져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 기준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뭐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상향으로 갈 때는 박스권일 때 손실이 좀 날 수 있는데 우상향 갔을 때 그때 난 손실 다 많이 합니다. 한번 계속 볼게요. 이거 약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홀딩도 가능하고 일단 팔았다가 다시 샀다 해도 별 손실 없어요. 일단 넘어가고요. 아직 안 깼어요. 자, 깼다가 들어올리니까 이거는 중간중간 상황이 어느 정도 패스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들고 있다고. 자, 깼죠? 던졌습니다. 이렇게 박스 끊어서는 약합니다. 자, 여기 올라탔어요. 샀습니다. 자, 여기 인근에서 이제 청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잽잽어 박스권이라서 큰 영향가가 없어 보이는데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실 겁니다. 20일 돌파할 때 내지는 지지할 때 이렇게 사면 올라가가지고 눌릴 때까지 적당하니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창욱이가 샀을 때 여기 사서 여기서 끊었거든요. 이거 쳐다볼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직장인 20일 기법 할 때 여기 이격이 클 때 빠질 걸 어느 정도 다 눈에 보고 가만 있지 않고 팁3 합니까? 팁3. 올선 깨는 장대목. 그렇게 끊어주면 여기 20일 기법의 이격이 큰 것을 다 수익을 토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법을 3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직장 20일 기법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공부하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포스코 다시 한번 체크하죠. 우리 포스코 병이가. 자, 여기 봐봐. 여기서 병이야. 부담도 깨졌지. 던졌어야 돼. 원래 절반이라도. 안 던졌고. 올라탔어. 다행이었는데 그 다음날 박살나면 점심때 이후로 한 번이라도 못 봤단 말이냐? 아니다 이거지. 한 번은 봤을 거 아니야. 던졌어야 됐다. 별로 영향가 없다. 조금 땡기긴 하나 별로 영향가 없다. 내일 만약에 여기 위로 올라가면 27만 2천원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렇게 판단 들고 수급이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으로 쳐지면 여기까지도 열려있다고 25만 6천원. 그러니까 장대 음봉 이런 데서 들어간 패착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만든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 매치된 게 없었어. 그지? 자, 아픈 데를 건드리지만 어쩔 수 없어. 그것을 이겨내야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해야만 내가 좋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자, IT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IT가 지금 자 삼성전자를 닥터케 여기 관심 있다 그러거든요. 지금 43,000원 4,000원 건데 관심 있어요. 근데 오늘 대본 들어 올리는데 혹시 밑으로 한번 쳐지고 재반등 넣는 여기 이평선 지지권에 오면 살 거다 관심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딱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닥터케이는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 사사 이러니까 어떤 애들이 옛날에 뭐 적흥적으로 하지 말줘야 했는데 적흥 아니라고 본인들이 보기엔 적흥으로 보일란가 몰라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니까 사는 거라고 과감하게 눌려주면 좀 빨리 들어갈까? 44,500원권에서 슬슬 사들어가도 된다. 뭐라고요? 여기 지지하는 약간 눌렸다가 지지하는 44,500원권에서 사들어가도 된다. 에드님 돈 있죠? 내일이라도 돈 있으면 44,500원 정도 걸어놓으시든가 아침에. 아시겠죠? 돈 좀 있는데 지금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삼성전자 44,500원 걸어놓으십시오. 1차 물량. 저는 보통 기본이 3차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1차 물량 걸어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쪽으로 붙어야 되고 잘 간 놈 우량주에 붙어야 돼요. 예, 44,500원 딱 고르고 있으세요. 허리 되게 아프네. 왜냐하면 최근에 의자에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허리 아파요. 여기 딱 노리는 자리입니다.
잘못 사요, 보통 사람들. 왜? 엄청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근데 올라가면 더 갑니다. 시장이 랠리 하려면 이거 삼성전자가 안 가고 안 돼요. 그리고 4만 4천 건이 220만 건이기 때문에 별로 큰 부담된 자리 아닙니다. 여기 280만 아닙니까? 그죠? 여기 딱 지지받고 왔다 갔다 좀할수 있으나, 중장기 포트 이거 현대차 같은 거는 좀 들고 가십시오. 적당한 물량은. 풀어놓고, 본인 낮에, 그죠? 본업에 어느 정도 충실해도 별 무리 없어요. 이런데 쫓아가고 작살이 나니까 문제지. 그래놓고 중장기간데 이 꼭대기 가가지고. 중장기는 그런 데서가 아니라 이런 데서 올라탄 거다 확인하고, 여기 좀 눌려주는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끌고 와도 상관없어요. 우와, 이만큼 많이 올랐네, 이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다. 올라갈 거 천지로 남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관점의 차이예요. 경험이 차이고. 아, 렉? 여기 44,500원. 다른 분들 괜찮으십니까? 들을만하다. 3번 눌러 예이야. 아니다. 와, 막 왔다갔다 한다. 4번 눌러보십시오. 방송 상태 괜찮다. 3번 눌러 예이야. 3번. 아씨, 야 병이야, 니 핸드폰 좀 제대로 해봐. 다 괜찮대. 아우랴. 아유, 병이야, 나 앞으로 잘할게, 응? 뭐냐면, 세율이 나가는 거 보고 내가 가슴 아파서, 응? 광랜이지, 초광랜이야, 초광랜. 바꿨어, 전부 다. 농담 아니야, 진짜야. 여러 가지 주변 환경하고 이런 게좀 차이 날수 있어요. 제가 인터넷 최고 좋은 걸로 바꿨다니까, 진짜. 저번에. 이제 잠좀잘 자려고, 커피 대신에, 저녁에는 이제, 물 마셔야 되겠어. 아, 커피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빨라서? 휴대폰에 해상도를 좀 낮춰봐. 상단에, 우측 상단에 해상도 하는 거 있어. 그거 좀 낮춰봐봐. 760인가? 700 얼마? 그걸로. 아, 그래. 아. 하, 저왜 남한테 그렇게 디스를 할까?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면 되지. 응? 야, 노가라. 한마디만 더 할게. 형이 개업을 했는데 50만짜리로 지금 VIP 회원이 몇 명인 줄 아냐? 응? 총 13분이 같이 한다. 그게 VIP 아닌 분한두분 계시고 얼마인지 계산 넣으냐? 병신아? 아이고,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응? 손절해가지고 맨날 깨지고 맨날 삽질하면 그분들이 미쳤냐? 돈 내고 들어오게. 대가리를 악세사리로 들고 다니지 마란 말이지. 주둥아리는 함부로 벌리지 말고. 알겠냐? 손가락 화풋화풋 이전에. 다시 한번더 경고합니다. 헛소리 직직하면 명예훼손 걸 거야. 알겠냐? 형 만만한 사람 아니야. 해성도 360이 너무 작은데? 지역이 안 좋대? 이사를 가, 그러면. 지역이 안 좋은 건 내보고 어떡해, 병이야. 병이야, 어디, 공장이야, 지금? 심. 아니 뭐 그냥 약간 되게 심한 정도는 아닌데 지금 허리가 좀 아프네. 잠깐만요. 허리야. 집 이사 갔잖아. 이제 이사 갔는데 지역이 안 좋으면 어떡해. 그거 뭐야, 와이파이 잘 터지는데 딱 앉아. 쪼그려 앉아서 잘 터지는데 정안 되면 공유기를, 쉽게 말하면 권역을 약간 넓게 쓰잖아, 아파트니까. 잘안 터질 수 있어. 한집 안에서 공유기를 하나 사가지고 중간에 하나 꽂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근방 쪽에 꼽혀 있다, 아니면 마루에 있다면 너가 자주 쓰는데 근처에, 아니면 집을 3등분 해가지고 딱 중간중간에 하나씩 딱 두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집도 공유기 두 개야. 마루에 하나, 저쪽 우리 애들 방에 안 가기 때문에 그거 하나 더 있어. 그렇게 해야 돼. 왜 갑자기 화났는가 하면 제재 네가 형을 카바를 못하니까. 형한테 손가락 꼽고 쌍욕 날라고 하는데 넌 경호하는 입장에서 뭐 하고 있냐 지금? 어? 경호하는 입장에서. 어? 형이 쌍욕 들어도 넌 가만히 있을 거야? 어? 가 조져버려야지 가가지고. 야이 이러면서. 아, 우리야. 아, 그래서 IT가 조정 이틀 받고 대본 올라가요. 참,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사고 있잖아요. 죽일 것 같으면 이거 시총 상위거든요. 시총 상위를 사 들어온다는 건 대한민국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약간 매도 뭐 500원인가 아까 나왔는데 그거 매도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 이전에 얼마나 매수 많이 들어왔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죠? 라이딩아, 숙제 내줄게. 내가 계산을 안 해봤거든. 뭐? 이거 딱 펴고 여기부터 여기 사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외국인 총액 얼마인지 빨리 계산해 봐. 그리고 채팅을 남겨. 알겠지? 여기 외국인 사들어온 거 어저께 정도까지 얼마 사왔는지 한번 계산해 봐봐. 엄청 사들어왔거든. 2천억, 뭐 1천억은 던진 것 아니에요. 닥터K가 풀로 질러 할 때는 다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 어떻게? 이제 하루 이틀 3, 4, 5일이나 쉬었어. 그리고 아래꼬리 딱 달았어. 원하는 시그널, 신호대로 딱 돼, 원하는 대로 딱 됐어. 그죠? 이렇게 되면 좋겠다 했거든. 올라가면 돼요, 이제. 그죠? 그리고 뭐좀 흔들흔들은 할수 있어. 왜? 만기일이거든, 목요일날. 그죠? 그러면 좀 갔다가 밀렸다 왔다 갔다 좀할수 있어요. 왜? 흔들어줘야, 한쪽으로 옵션 못, 안 터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에듀님은 선물 옵션 계좌 있습니까? 라이언님은 있습니까? 우리 유료방 회원님들은 전부 다, 옵션 계좌 틀어놓으세요. 닥터K가 고급 기법으로 날려드릴 겁니다, 나중에. 그죠? 여러분들 수익 난 걸로 베팅하는 겁니다. 억 단위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뭐, 1000만 났다 칩시다. 아니면 500만 났다 칩시다. 50만 그냥 베팅하는 겁니다. 왜? 먹은 거 50만 없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50만 원이 500만 원 됩니다, 잘못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그렇게 베팅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저처럼 몇 억씩 갖다 박아가지고 먹으면 좋은데 까지면 가상 탕진하는데요. 그렇게 말고. 먹은 거에서 아니면 해칭을 딱딱딱 하면서 가면 그게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옵션, 선물 옵션 계좌, 교육도 받아놓고, 스탠바이 딱 해놓으십시오. 계좌 튼다 그러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레이첼이는 안타깝지만, 그러면, ELW 푸스로 해라. 다음에, 해라 할 때. ELW로 해. 넌할줄 알잖아, ELW. 적당하니. 딱 보고. 넌 해칭을 일단 돈 없으니까 ELW로 해라. 강연 갔다 와서 해도 되죠. 인실님은 아직은 할 정도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없고, 그죠? 아직까지 조금 더딴거 해야 돼. 1년 교육 아니고, 1년 아니고 그냥 몇 시간인가 하면 돼. 강연 갔다 와서 해도 돼요. 아직까지 그 우리나라 박살나고 이럴 장 아니니까 경력 같은 그런 거 필요 없을걸? 그런 거 없을걸? 적으라고 하는 건 있는데, 뭐, 그거 하면, 뭐, 자기 위험 선호도라든지, 이런 거 나타나는 거지. 경력과 관계없을 거야, 아마.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 내할 때는 없었거든. 라이딩아, 그런 것도 네가 좀 알려줘.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아는 분 계시면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정도금이 3천만 원인가, 뭐,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주식 선물이라서 그랬나? 어쨌든, 그러한 조건들. 그러니까 교육받고 뭐 투자 몇 시간 하고 뭐 이런 걸한어 알고 있거든. 아, 12월 24일부터 얼마야 이거? 2조 7천억 샀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들어오고 있어요. 사들어오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큰 흐름에서 미국의 주가를 크게 누르던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이 뭔가 하면
금리 인상 기조입니다. 그 때문에 주가 엄청 흔들렸잖아요. 그거하고 미중 무역 마찰 아닙니까? 미중 무역 마찰은 미국에 약간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의장하고 람프 트럼프 대통령이 저녁 만찬 먹으면서 분위기 좋았다지 않습니까? 그지? 그죠?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기보다는 적당히 갈 가능성이 높다. 돌발악재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대형 우량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악재가 나왔을 때 잘 버텨내고 반등할 때 빨리 반등하고. 그죠? 까꿀로 하는 경우 많아요. 갈 때 안 가고 빠질 때 신나게 빠지는 거 많아요. 잡주들 그렇으면 그렇습니다. 자, 큰 걱정 없이 그냥 포트폴리오 유지하고 갈랍니다. 나중에 플러스 나는지 마이너스 나는지 한번 지켜보죠. 아시겠죠? 닥터K를 오랫동안 지켜봤다면 하락장에서도 플러스 팍팍팍팍 포트폴리오 막 4개 다 플러스 나고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오늘도 뭐 초반에 다 플러스 했는데 LS 산전이 조금 피실피실해서 그렇지 그죠? 던졌습니다. 던져 나갔습니다. 그죠? 다 던졌어요. 제 기준은 거의. 올라가는 거 아쉬워할 거 없어요. 딴 데 들어가 먹으면 돼요. 현대차 사자마자 올라갔다 아닙니까? 그죠? 라이딩아 질렀잖아. 12만 6천원에 질렀나? 지르고 나니까 3천원 올랐어 갑자기. 2-3천원 됐지 그러면. 딴 데 들어가가지고 삽질은 패스고 딴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지지부진한 LS산전 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던지고 갈아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IT 전기전자가 상당히 강해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도주로 IT가 이끌어갈 것이란 전략 그 전망도 틀리지 않고 있다. 그죠? IT 괜찮을 것도 했지 않습니까? IT 뭐 박살나니까 던지라 그랬습니까? 주도주 역할을 할 거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삼성전기 아유 이거보다는 삼성전자 할랍니다. 삼성전자 닥터킹 1등 좋아해요. SDI도 조금 늘려주면 7만건 때우면 뭐 할 수 있을 정도 됩니다 이것도. 근데 삼성전자 더 좋아합니다. 근데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훨씬 영업이익 높다 그랬어요. 근데 반도체만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가전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1등 좋아합니다. 우리 또 뭐 그죠? 삼성전자 다니는 인원도 있고. 바쁜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그죠? SDI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일단 패스. 삼성전기 일단 패스. LG 디스플레이 뭐 별로고. 야 LG전자가 한 박아버리네. 현우야오 요새 바쁘냐? 퇴근하지 않았나? 어쨌든 그죠? 차 사주 있으면 좀 사봐라 그랬는데 차 사주 없답니다 지금. 나온 게 대번에 괜찮은 모양으로 딱 돌려버리네. 야 자 그리고 뭐 현대차 아까 우리 들고 있다 했고 기아차. 와 기아차가 좋아. 야 기아차는 지나가서 이야기인데 이런데 살 수 있는 권역입니다. 올라갔다가 눌려주는 20일 돌파 때 직장인 같으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던집니다. 여기서 여기 다시 사고 아직까지 던질 데 없는 겁니다. 야 지나간 거 가지고 그래 하냐? 지나간 거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시그널대로 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타고 난 이후에 우상향한 거만 그렇게 합니다. 우하향한 거 안 해요. 올라탈 때 못했다 눌려주고 20일 권역에서 올라탈 때 하면 이게 20일 기법이 된다니까. 여기서 딱 던지면 차익실현 충분히 됐고 그 다음에 더 잘하려면 뭐 여기 꼭대기에서 던지면 되는데 그거 잘 안돼도 큰 무리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사야 돼. 왜? 시그널 나왔으니까. 그리고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가면 우상향할 때 다 먹어낸다고. 이런 거 박스권 아까 지지부진할 땐 조금 왔다갔다 하면서 손절 넣을 수 있는데 찔끔찔끔 손절 대박 안 깨져요. 찔끔찔끔 손절 당하다가 올라갈 때 셀트리온 볼래요? 자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라타고 난 이후에 여기 던져야 되고 여기 던져야 되고 다시 올라탔고 여기 던지고 박스권 가가 조금 지지부진하지 그죠? 나머지는 우상향에서는 완전 끝내주고 가는 겁니다. 그죠? 우하향할 때는 안 해. 지금 이제 돌려내려고 폼 잡고 있어요.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라타고 딱 눌려주면 관심은 있어요. 지금 현재 해주야오. 이제 올라탄다면 괜찮아진다. 20일 깨지면 던져버리고 그 전에는 일단 홀딩. 일단 홀딩. 해주야 경희 친구 이쁘니? 사진 보니까 좀 이쁜 것 같은데? 혹시 자기보다
조금 미모가 떨어진 친구만 초대한 거 아니야? 이쁘던데. 아, 웃겨. 삼성전자 하련다. 삼성전자 뺀다. 아, 드롭인 철강 관세 어느 정도 없어졌다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보수권은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제 놀입니다. 아니, 주식하면서 삼성전자도 하나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닥터끼 삼성전자로 끝내주고 먹었어. 44,000원 들어가 49,000원에 팔아놓고 묶어놓고 이럽니다. 진정한, 주식 트레이더는 이런 거 우량주 가지고 한 8%, 10%씩 먹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잡주로 아무 때나 들어가가지고 지 먹은 것만 이야기하고 박살 난건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죠? 저는 뭐 30%, 뭐80% 수익 났다는 건 눈에 동요 1도 안 합니다. 진짜로.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뭐90% 수익 났다 이런 거 있죠. 동요 1도 안 한다니까요. 왜? 나는 200% 300% 먹을 수 있다니까 옵션으로. 그죠? 약간 현혹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야, 수익 많이 났다고. 들어보면 보면 뭐 어디 잘 보도 못한 종목 이런 거 수익 많이 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죠? 별로입니다, 그런 거. 이 옆에 있는 게 뭐가 좀 이상해서 그래요. 이제 됐네요. 자, 이렇게 오늘 또 하루 셀트리온 삼행제 그리고 수소차 오늘 좀 챙겨봤고요. 관심 종목들 IT까지 좀 챙겨봤습니다. 자, 오늘 남북 경협이 좀안 좋네요, 모양이. 그죠? 남북 경협이 안 좋다. 한번 살짝 돌아 돌려볼까요? 현대건설은 뭐 아직 괜찮고요. 현대로템 큰 음봉 떨어졌고 현대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부산산업도 좀 그렇고 조비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조비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오늘 안 던졌으면 조비되네. 잘못하면 꽉 터지면 경로 꼭다리 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런 거 사가 인사 많이 있을 겁니다. 아난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난틴 들고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그죠? 밑으로 착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20일 깨졌어요. 대하 TI 별로 안 좋습니다. 주가는 좋은데 위에서 그냥 들고 있으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 푹 떠가지고 음봉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푹 처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에코마이스트도 지금 별로고. 자, 대체적으로 오늘 남북 경협이 조금 별로였네요. 자, 5G 오늘 좀 괜찮았네요. 여기 보시면, 그죠? 5G가 좀 갔습니다. 그죠? RFHIC도 있잖아. 우리 에드님이. 잠깐 봅시다. 가지고 계십니까? 에드님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으면 홀딩. 아니, 적당히 던졌어도 뭐 나쁘진 않은데. 가지 있으면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홀딩이에요. 일단 홀딩. 윗골이 달때 찔끔 뭐 청산했던 거 무리 없고요. 가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야, 병이야. 너좀 와라. 좀 맞아야 되겠다, 아무래도. 그냥 말로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조비 같은 게 뭐가 좋아, 이게. 그러니까 문제지. 밑으로 빠지려고 폼 잡고 있는데 이게 좋아 보이니까 문제잖아. 가지고 있다. 홀딩입니다, 일단. 홀딩이에요. 적당히 들어가십시오. 본인 전공하고 좀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전자정보라 했습니까? 그러면 5G 정보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죠?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되면 들어가세요. 적당히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밑으로 확 까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이거든요. 예전에도 좀 관심이 있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하락, 아니 상승 추세 잘 가다가 확 무너졌거든요. 여기에 수도반은 다 있어요. 추세 때문에. 그죠? 이렇게 깨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얼추 다 왔어. 탄탄하게 받쳐놨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이에 여기 정도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고, 이렇게. 대략.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목표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적당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만 안 깨지면 별 무리 없어요. 공부도 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최근에 닥터케이하고 방송 많이 들어봤으니까 포인트 좀 알겠다 모르겠다.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 이제 뭔 말하는지, 어떠한 매매 타이밍 좀 가져가라는지 좀알것 같다. 자, 전부 다알것 같다. 1번. 아니, 아직 잘 모르겠다. 2번. 솔직히 말해가지고. 알것 같다. 1번. 아니야, 아직까지 좀잘 모르겠다. 2번. 솔직하게. 1번. 1.5. 라이언님 아직 잘 모르겠다. 1.5 정도다. 병이는 0? 로즈마리님 어서 오시고. 그럼 애들이면 아시니까 됐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아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끝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달은 시간 많잖아요. 많습니까? 출근을 합니까? 아니면 프리할 때는 그냥 집에 계십니까? 프리할 때는 끝내주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월급 받고 또 집에서 더 벌고 그럼 끝내줍니다. 나중에 우리 조만간에 만나요. 슈퍼챗 많이 쏘았으니까 제가 되게 홍게 맛있는데 제가 잘 알거든요. 우리 공식 미팅 장소입니다. 최상급의 홍게를 저에게 제공해주는 양산의 특별한 홍게집 있으니까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그리고 그때 이제 솔나무님도 같이 모시면 되고, 정원님은 정원님 잘 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정원님이 꾸준하게 들어오세요. 과일을 사고 싶으시면 정원님한테 택배 보내달라면 최상급을 보내줄 겁니다. 안동의 청가물 도매 전문. 우리 한번 만나요. 농담 아니고. 그 뭐야, 3월 15일날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강연회 할 겁니다. 하나콘도에서. 부산 아닙니까? 그때 시간 내서 오십시오. 그러면 분봉매매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지도할 겁니다. 그러면 훨씬 나아져요. 금요일 저녁에 할 거니까 오십시오. 방두개 잡아놨습니다. 콘도 여성 회원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여성 회원 전용 방 하나 해주 야우. 경희 친구하고 와. 날라 댕기는 닥터K의 기법 알려줄 테니까 뭘 모른다 싶어도 와가지고 자꾸 바라니까. 여러분들 배울 때 수강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시장에 갖다 버리는 것보다 닥터K한테 배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지방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피눈물 흘리면서 배운 거 몸으로 터득한 거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야, 어떻게 집에서 이렇게 되면 콧물이 나오지? 아, 잠깐만요. 코좀 풀게요.
자, 자리는 8자리인데 지금 예약이 한 두세 자리 정도 돼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나중에 일단 16일 날 토요일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할 겁니다. 그러면 자, 밖에 해운대 바다 보이는 자리 딱 일부러 구했거든요. 창희한테 부탁했어요. 자기 회사 소유 콘도. 그러면 밖에 바다 바람도 보고 주식 이야기도 하고, 그죠?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 뭐 실전으로 할지 뭐로 할지 모르겠는데, 선수들이 돈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선수들이니까 한 30에서 50만 깨져도 아, 남자가 쪼잔하게 안 흔들리겠다, 기분 안 나빠 하겠다 하면 실전 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아,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래되면 모의로 할 겁니다. 그러면 모의로 하든 실전을 하든 아, 분봉 매매 아, 스킬을 확실하게 아,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검증 받아야 되는 실전 매매 시간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고 이제 할 텐데요. 시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잠깐 끊었다가 이제 분봉 매매 실전 매매 할 겁니다. 마무리하자면 중국 아직 못 봤네. 잠깐만 중국만 보고요. 중국이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아, 중국이 1.36 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나쁘지 않을 거라는 어느 정도 예측이 있었거든요. 중국이 위로 올라타기만 하면 별 무리 없어. 우리나라 갑니다. 오늘 미국이 적당히만 움직여주면 밑으로 박살 1% 이상만 안 깨지면 별 무리 없다. 그리고 중국이 위로 열려있다고 어느 정도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바랬던 게 LS산전이거든요. 밑으로 비실비실 그래서 어느 정도 던져버렸습니다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이격이 있거든요. 이거 노력한 게 LS산전인데 일단 약간 실패했습니다. LS산전은 LS산전만 가지고 있어서 손절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물량 별로 안 실었거든요. 딴 데 실었지. 그죠? 현대건설, 현대차 이런 데 많이 실었습니다. GS건설 이런 데, 우리산업 이런 데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초반에 들어가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요. 이것만 딱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제가 LS산전 많이 사자 하던가요? 이야기 잘 못 들었을 겁니다. 왜? 야, 이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냥 들고만 있지. 그죠? 적당히 들고만 있었지. 더 사자 소리 안 했을 겁니다. 그죠? 올라타면 다행인 거고, 못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들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닥터K를 잘 이용하시려면 닥터K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를 다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말고 한 4, 5개는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말씀한 5개에서 6개 정도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그것도 곤란하고, 조금 같이 4종목씩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닥터K도 사람 아닙니까? 6개 중에 하나 조금 부진하고 나머지 적당히 가면 그게 우상향하는 거 아닙니까? 내 포트는, 그죠? 나의 포트폴리오, 그죠? 병이가 가장 잘못된 건 그거야. 몰빵하면 안 돼,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포스코 언급도 안 했는데, 물론 뭐 내가 언급한 거 다 해야 될 이유는 없지. 그지? 참고로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국도 괜찮고, 오늘, 야간 지금 선물시장 상황 한번 볼게요. 오이, 예. 플러스 0.21입니다. 닥터K 포트폴리오 풀빵입니다. 풀빵. 일단 다 질러놨어요. 내일 만약에 미국이 좀 1% 나른다, 그러면 우리 포트폴리오 불을 뿜을 겁니다. 파이야 이러면서, 그죠? 그럼 또 거품을겠죠. 어, 예. 새마을 새마을 이렇게. 현대건설 좋다고 좀 말하던데, 그죠? 큰 문제 없습니다. 바다닥 안 그립니다. 좀 홀딩하면서 갈 겁니다. 내일은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제 한 며칠 쉬었거든요. 한 4, 5일 쉬었기 때문에 살짝 들어와도 별 무리 없고, 이번 주 정도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부진할 수 있다. 그죠? 변동성 확대될 수 있고요. 외국인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뭐 위로 땡길 수도 있는 상황도 오고, 잘 모릅니다. 변동성 심하니까요. 잘 대응하셔야 된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유료 카페, 다음 카페에 가시면 유료 회원 모집하는 거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비 일정 부분 내시고, 닥터K의 살아있는 실전 리딩, 그리고 강의 같이 하고 싶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카페 가시면 돼요. 밑에, 방송 밑에도 달려 있습니다. 링크 따라가시면 돼요.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무료 방송도 최강, 유료 방송도 최강이라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겠습니다. 그죠? 잡추로 승부하지 않는다. 대형 우량주로만 승부한다. 내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